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를 올리고 있는 A87 브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플러그인은 무료 타이틀 플러그인으로 바로 타이핑 모션이 적용되어 있는 타이틀 플러그인 타입 온 커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한글 타이핑 효과를 연출하는 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꼼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는 한글의 특성상 이 과정이 모두 타이핑 효과로 나와야 진짜 한글 타이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플러그인들은 영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 과정이 모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꼼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타이핑 자막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드리는 이 타이프 온 커서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글 타이핑 효과를 100%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소개한 타이핑 효과를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 제 다른 콘텐츠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글자씩 나오는 타이핑 효과를 연출하고 싶다면 이 플러그인을 보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우선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뭐 아이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영어로 막 뭐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와 텍스트로만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끄적여놓은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플러그인을 프리뷰 해보자면 특별한 점은 커서가 깜빡거린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타이핑을 칠 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커서, 그러니까 키보드 커서가 깜빡거리잖아요. 그 커서를 화면에서 깜빡거리게 하는 것이 이 플러그인의 최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이널 컷 프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은 타이틀 효과에 이 RT Type On 커서라고 하는 해당 플러그인이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플러그인 효과가 있죠. 첫 번째 플러그인은 80년대 스타일의 타이핑 플러그인이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스타일의 타이핑 효과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RT 타이본 커서 플러그인 80년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에 깜빡거린 요 커서가, 키보드 커서가 자, 가로로 눕혀져서 나옵니다. 아마 뭐 PC통신사나 MS-DOS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는 타이핑 커서가 가로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RT Type On 커서 모던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지금 약간 현대적인 느낌의 타이프 커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한번 설정창을 보도록 하죠. 참고로 80년대 스타일이나 모던 스타일 모두 설정 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던 타이틀 플러그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실 메뉴는 딜레이 타이핑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이 타이핑을 늘리면 텍스트가 하나씩 줄어들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 글자 이후 다음 글자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늘리면 늘어나고 좁히면 줄어들겠죠. 따라서 간격을 늘렸을 경우에 이렇게 타이핑이 조금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mplete Early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조기 완료예요. 자, 지금 보시면 스토리라인에서 보면 한 요 정도의 한 뭐 3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타이핑된 내용은 전부 다 입력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이거를 0으로 맞춰놓으면은 이게 완전히 타임라인이 끝날 때 그때서야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도달해서야 모든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랭크 스피드. 이 블랭크 스피드는 깜빡거리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뭔가 약간 좀 지금 이 느낌이랑 이 커서가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이거를 다시 100%로 만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깜빡거리는 스피드, 속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커서 컬러, 뭐 커서의 굵기, 그리고 뭐 커서의 사이즈. 자, 이런 식으로 X축, Y축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포인트 1은 위에 단,
포인트2는 아랫단에 대한 뭐 이렇게 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위치, 커서가 돌아다니는 위치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일단 저는 총 두 개로 작업을 할 거예요. 모든 값은 편의상 디폴트로 내비두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있는 첫 번째로 제가 입력할 글자는 영문과 숫자가 혼용된 87BL. 오케이. 제 닉네임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에다가는 순전히 한글로만 적겠습니다. 타이핑 타이틀 플러그인. 이렇게 메시지를 적는다고 치죠. 자, 아랫단과 위에단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랫줄은 정상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입력이 되는데 반해서 위에단 같은 경우에는 커서의 위치가 계속 앞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 커서가 인식하는 폰트 자체가 한글 폰트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폰트라서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한글이 적용된 텍스트의 폰트를 한글이 적용되는 폰트로 바꿔주게 되면 커서가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처음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폰트만 한글로 바꿔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죠. 해당 타이틀 플러그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얼한 한글 타이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커서가 깜빡거리게 하면서 파이널 컷 프로의 타이핑 타이틀 효과를 커서가 깜빡거리게 하면서 파이널 컷 프로의 기본 타이틀 타이핑 효과보다는 조금 리얼하다는 점, 그리고 쉽고 빠르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라는 점에서 일단 다운로드 받아 두시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